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출애굽기 14장에서 15장의 통습 다섯 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입 애굽은 나일강으로 시작되고 출애굽은 홍해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입 애굽의 지도자 요셉 때에 나일강의 풍요를 통해 7년간의 풍년을, 이후 7년은 나일강을 마르게 하심으로 흉년을 만드셨습니다. 400여 년이 지난 후에는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제국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함으로 출애굽을 끝내십니다. 두 번째 포인트,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간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 앞에 백기투항을 했던 바로의 마음이 변하여 대규모 애굽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들이겠다고 뒤쫓습니다. 이는 첫째, 출애굽 방향이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한 바로의 오판 때문입니다. 둘째,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복수심 때문입니다. 애굽 장자들과 가축의 초태생들이 다 죽은 것은 그들의 제국정책, 즉 영아 살해 명령과 같은 흉악한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처벌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회개는커녕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라고 둘러대며 엉뚱한 화풀이를 하려고 했습니다. 셋째, 바로가 히브리 노예들을 되찾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120만 명의 무임금 유노동자 히브리 노예들은 애굽의 막대한 자산이었습니다. 그러니 바로는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들을 다시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온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들어간 것은 오직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바로는 모세가 방향을 잘못 잡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모세에게 시내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청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광야는 사람에게 필요한 물과 양식은 없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정갈과 불뱀이 사는 곳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시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으로 모세의 뒤를 따랐던 것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모세는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홍해 영적 5단계 전쟁으로 승리했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홍해 건너 광야 통과하기를 택했습니다. 그러자 두 가지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난관을 영적 전쟁으로 해결합니다. 영적, 곧 영성이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모세는 홍해 영적 전쟁 5단계에 다음과 같이 임했습니다. 첫째, 모세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기회로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홍해에서 직접 싸우신다는 것을 더 알게 한 것입니다. 둘째, 모세는 하나님을 더 믿을 기회로 임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도망하지 말고 믿고 가만히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셋째, 모세는 하나님께 더 순종할 기회로 임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지팡이를 나일강 위에 내미는 것보다 더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넷째, 모세는 전쟁을 통해 하나님을 더 체험했습니다. 물 사이를 걷는 것은 놀라운 신앙 체험이 되었습니다. 다섯째, 모세는 애굽과 홍해 전쟁을 이기고 난 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고 애굽의 모든 병거와 군인들이 홍해에 수장된 이 사건은
고대 근동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나라도 전쟁도 노래도 모두 성경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에는 시간, 공간, 인간이 들어있습니다. 모든 것이 들어있는 성경에는 노래도 들어있습니다.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우리가 많이 부르는 다윗의 노래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노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성찬식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찬양하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성도들의 새 노래도 있습니다. 이처럼 꿈도 지혜도 노래도 용기도 하나됨도 온유도 겸손도 다 성경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화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5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23일 출애굽기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주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대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이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출애굽기 15장.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기품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며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일흔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